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옷에 포인트 주기 어려우니까 여름 액세서리 활용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워낙 인스타 디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추천 목걸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뒤져가지고 예쁜 목걸이들 찾아왔어요. 오늘은 목걸이 실물 추천 영상입니다. 요런 목걸이는 이런 옷이랑 매칭하면 예쁘겠다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여름 목걸이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악시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세이프티 핀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요. 한창 유행했던 메종 마르젤라 넘버링 같은 그런 깔끔한 느낌인데 요즘 대세 트렌드인 진주알이 살짝 옷핀을 활용한 느낌으로 옷핀 실제로 되는 옷핀입니다. 근데 다치지 말라고 뾰족한 부분을 잘 갈아주셨더라고. 그리고 진주알이 들어가 주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두알. 진주 아이템 뭔가 해보고 싶긴 한데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는 약간 찍먹 느낌으로 나쁘지 않지 않나요?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괜찮잖아. 심지어 패키징이 굉장히 귀엽게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니트 양말, 조그만 미니 양말 같은 거에 꽂아서 오는데 이거 보관할 때도 뭔가 감성적. 체인 길이는 48cm로 일반 남성분들이 보통 많이들 착용하시는 정도의 길이감입니다. 핀과 체인 모두 서지컬 스틸로 제작돼서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알러지가 있어서 액세서리를 착용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착용 가능하시고요. 기본 무지티에 포인트 주기도 좋을 것 같고 셔츠를 살짝 오픈해가지고 이제 응? 넥라인 딱 예쁘게 보여주기 응?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은 AG47의 BWP 넥클래스 05번 크로스 펜던트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디자인으로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고 누구나 착용하는데 부담 없을 목걸이로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모양이 너무 정직한 십자가가 아닌 살짝 별? 그래서 뭔가 좀 더 깔끔하고 힙하게 연출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체인 길이는 46cm로 티셔츠 입었을 때 예쁘게 레이어링 되는 길이, 여유 체인 부분까지 하면 5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무게감이 가벼운 브라스에 실버를 도금 작업해서 가볍지만 부식도 잘 안 되는 소재로 액세서리 관리 귀찮으실 분들 괜찮겠네요. 30% 할인 진행 중이어서 4만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여름 시즌 내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을 목걸이를 추천해볼게요. 펜던트 크기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깔끔하게 티셔츠에 활용하셔도 좋고 힙한 스타일 코디에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하스의 이모션 넥클래스입니다. 맞아요, 제 목걸이입니다. 이 제품은 제 친구들도 어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걸 알려줘 말아 하다가 알려줘야지. 평소 액세서리를 부담스러워하실 분들께도 부담스럽지 않을 펜던트가 달랑거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동그란 실버 볼 펜던트가 들어가는데 실버로 제작한 뒤에 산화 처리를 해서 명암 대조, 요게 이쁜데 요 알맹이가 참 고급져요. 하스 자체가 우아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체인 컬러도 고를 수 있는데 요게 진짜 좋아요.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실버 혹은 옥시다이즈 실버, 뭐 쉽게 설명하자면 뭐 기본 은색 아니면 좀 검정색. 제가 이걸 활용을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사이즈감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 사이즈로 착용을 해서 이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가끔 어떤 룩에 목걸이 살짝 길게 연출하고 싶을 때 있잖아. 남성분들은 1 사이즈 가시면 초커처럼 되니까 이 사이즈는 그냥 좀 알맞게 줄이면 초커됩니다. 액세서리 하나 구매하실 때 어느 정도 가격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고급스러운 나에게 주는 선물용이다 하신다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저희 스토커즈 팀원 목걸이에요. 내가 선물한 건데 여친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심플한 옷에 자그마한 포인트로 혹은 길게 캐주얼하게 연출해도 고급지 연출 가능하니까요. 사실 이 제품은 커플용으로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은 토브라는 브랜드의 블루 넥클래스입니다. 펜던트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캐주얼한 느낌 혹은 펜던트 목걸이랑 레이어링하면 예쁠 제품이에요. 스테인리스와 면, 반다나 천을 꼬아서 만든 유니크한 디자인의 목걸이여서 냉큼 데려왔죠. 패턴이 들어간 천을 사용해줘서 빈티지스럽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러프하게 처리해줘서 실이 튀어나와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예뻐. 블루, 그린, 레드, 블랙 총 4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라고 블루로 준비를 했는데 이 블루 마음에 들어. 게다가 맞춤 제작 상품으로 원하시는 길이감까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사이트가 굉장히, 사장님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목걸이 이제 사진이 이게 웃고 계신데 너무 해맑아. 캐주얼한 스타일, 힙한 스트릿 스타일에 굉장히 잘 어울릴 목걸이로 추천드리고 이거 하나만 차도 예쁜데 레이어링해줘도 굉장히 예쁠 제품입니다. Stalkers. 다음은 힙노타이스의 Pearl and Chain 넥클래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남성 주얼리에 진주가 많이 보이죠? 근데 또 전체적으로 진주가 막 삥 둘러버리면 부담스럽잖아. 그럼 이 반만 진주는 괜찮지 않나요? 부분적이니까 덜 부담스러우면서 트렌드는 또 맛볼 수 있고 생각보다 진주 들어가는 목걸이 가격대도 비싼 편인데 이거 가격도 괜찮아. 입문하시기 좋아요. 체인도 두 가지 다른 체인을 써줘서 목걸이 이거 하나만 해줘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무게감도 무겁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건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진주 목걸이는 살짝 리조트, 휴양 바이브 연출에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힙한 연출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진주 찍먹해보세요. Stalkers.
마지막은 유채 프르테포르테 23rd piece NX Pearl Layered Necklace Black입니다. 작년에 온라인 추천편에서도 다뤘던 브랜드인데 사실 그때 추천드렸던 블루 컬러는 제가 내돈내산해서 잘 차고 다녔어요. 근데 좀 더 에스닉한 무드로 블랙 요게 나와서 요거로 리뷰해드립니다. 요 제품도 남성 액세서리 트렌드 진주알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큰 알 3개, 작은 알 2개. 블랙 비즈의 포인트로다가 하늘색 비즈가 조금 들어가 준 것도 전체적으로 에스닉한 무드가 느껴지는 목도리라서 좀 좋더라고요. 이번 시즌 크로셰 니트라든지 아니면 좀 구멍 슝슝 바캉스 느낌 나는 반팔 니트를 구매하셨다면 이런 목걸이랑 함께 연출해주면 예뻐요. 이런 넥클리스 차고 여행 가는 거죠. 떠나자 발리로, 떠나자 하와이로, 현실은 을왕리로.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3SS 서머 시즌 활용하시면 예쁠 목걸이 추천을 한번 해봤는데요. 액세서리도 평소 입으시는 스타일, 무드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는 재미. 매년 여러 개를 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씩 내 취향에 맞는 걸 이렇게 모아가는 재미. 이것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찍먹 막 이랬는데 맛보셔야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조만간 또 예쁜 팔찌들 우르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목소리는 양해 부탁드려요. 바자회 직후라 목이 나갔네요.